자, 이번에는 1966년 9월 12일 성은 김씨고 여자입니다. 그리고 1960년 12월 18일 윤씨예요. 남자. 이 두 분이 만약 결혼을 하면 궁합이 잘 맞나요? 이 윤씨는 모두가 아는 윤씨 그 양반이냐? 뭐 생년월일 외워갖고 다녀요? 외운 게 아니라 내가 이 양반을 거론을 많이 했었잖아. 그치? 어 맞아요. 이 김씨는 그럼 누구야? 그 지금의 이 양반 짝꿍은 아닌 것 같은데. 궁합이 어때요? 그냥 오행적으로 충이지. No. 부딪힘이고 극과 극. 절대로 있을 수, 아마 이루어지지도 않고 설사 이분들이 결혼을 했다면은 얼마 몇 달 안 가서 아니면 1년이라도 살았으면 다행인 거지. 절대로 어, 못 살지. 아, 그 첫 번째 제가 여쭤본 거는 그 이재명 의원님 그 김혜경? 네, 와이프라고. 예, 네, 만약에 결혼하면 어떻게 될까? 내가 궁금해서. 결혼이 아니라 결혼이 설사 하더라도 득달녀를 목 살고 헤어지시는 거지. 아, 그래요? 너무 강하니까. 좌우충이지. 정말 극과 극이 만나처럼 부딪힘밖에 안 생기지. 그러니까 뭐 이렇게도 인연이 안 되고 다른 사람들하고 인연이 돼 있지만 못 사는 사주지. 연애나 할까 몰라. 연애도 안 된다? 서로 궁합이 안 맞는다? 너무 안 맞지. 어이구. 있을 수 없어. 안 사는 게 다행인 거지.